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드디어 신박사 TV에서 고민연구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절대적 정답을 찾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정답에 가까워지고 또 다르게 말하면 오답을 많이 이렇게 속아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고민 사연을 주신 분은 나 이 이메일을 보고 막 기분도 좋고 뭘까 애매한 감정의 이메일입니다. 기분도 좋은데 고민 이메일 받고 기분 좋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애매하면서 미소를 띄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현재 강릉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2학년인 빵빵빵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보내줬어요. 얘는 왜 신박사 TV를 본 거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작년 5, 6월쯤에 운이 좋게 유튜브에 올라온 신박사님 영상을 처음 보고 신박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이면 그럼 고1 때부터 본 건데 고1 친구가 나 같으면 게임 보고 그럴 것 같은데 참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은 많다는 거를 실감합니다. 처음 접하기 전에는 책 한 권 읽지 않았던 저가 진짜 신기하게 현재 20권 정도를 읽고 서평은 3개인가 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되게 많이 쓴 편이에요. 왜냐면 설문조사해 보면은 거의 안 써요. 거의.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서평 쓰면은 그게 여러분한테 커다란 능력이 될 텐데 왜냐면 아웃풋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도 더 뭐랄까 오래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글쓰기 능력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뭐 서평을 쓰는 거는 엄청난 트레이닝이죠. 근데 뭐 안 쓰면은 저는 뭐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걸 쓰면서도 또 한 번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네요. 반성하게 되네요. 여기 있구나. 참 뭐지? 잠시만요. 여기 가야 되는구나. 중간고사가 내일 끝나는데 다시 열심히 책 읽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고2 때 이런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진짜 이걸 쓰면서 또한 제 자신 이거 주작인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고민은 대학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입니다. 어제 신박사님이 올려주신 영상의 주제 중 하나인 공통분모에 의해 저의 고민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지금의 학교 공부는 그 자체로만 보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학교 공부를 통해 대학에 가면 대학은 인생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읽었지? 그래서 저의 미래와의 꿈과 관련해서 대학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생각해봤습니다. 저의 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프트웨어 관련 스타트업을 하는 것이고 난 이게 더 대단한 것 같아. 그래놓고 가로열 해놓고 뭐라고 써놨냐면은 더 히스토리 오브 더 퓨처를 보면서 더욱 다짐함. 대단한 것 같아 이 친구. 크게 될 것 같아. 다른 하나는 해외에서 응시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더 히스토리 오브 더 퓨처는 정말 명저예요. 이거는 약간 VR이라서 약간 주제가 되게 뭐랄까 세분화된 케이스라서 이게 관심 없으면 나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가 이렇게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한 기업가의 성장 얘기를 진짜로 완전 논픽션인데 픽션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진짜 명저고 명저. 이 책 읽고 난 후회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고의가 봤어. 그 두꺼운 걸 어른들도 안 보는데. 너 어디까지 읽었지? 이 꿈들의 이유는 저가 적극적으로 하면 할수록 이거 보고도 좀 어처구니가 없었어. 성공은 몰라도 성과를 내볼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서입니다. 얘가 이런 걸 진짜 다 이해하고 보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읽어보시고 댓글 좀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얘는 지금 이 친구는 10대인데 웬만한 30대 40대가 고민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글로 고민을 보냈어요. 놀랐어요. 이 친구 거 보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반성을 진짜 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야? 대학에 가면 다양한 경험과 사람들을 만나면 더 지식도 쌓고 추억도 쌓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지만 4년 동안이나 있으려니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대학을 가지 않고도 좋을 거 하면 대학을 간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대단하네. 이거 미친 것 같아. 약간 무서워. 이거 약간 몰래카메라 같기도 하고.
주변을 보면 다 대학을 가기에 노력하고 있어서 저 스스로 대학을 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게 되면 그것이 맞는 판단인지 잘못된 판단인지 판단하기 너무 어려워서 안티프레지란 대안이 필요해서 메일을 보내봅니다. 어휴, 나는 안티프레지. 저의 목표를 이루기에 대학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글을 강단 명료하게 쓰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나 얘처럼 고민 명료하게 정리해서 보내는 처음 봤어요, 진짜. 그냥 우리 박 군은 우리 우리 박빵빵 군은 정말 박 양일 수도 있겠네요. 박빵빵 양이나 박빵빵 군은 그냥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고민을 하면은 그냥 저는 대단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일단 뭐 칭찬밖에 해줄 게 없는 것 같아요. 칭찬밖에 해줄 게 없는 것 같고 너무 대단하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너무 내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너무 그래서 너무 대단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벌써 자극을 이 고민 메일 하나 자체가 엄청난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와 여러분 18살 친구가 이렇게 성숙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뭐 나이가 인생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저는 뭐 무시할 수 없잖아요. 경력이라는 게 경험치라는 게 저절로 반성이 됩니다. 저절로 반성. 제가 와 반성을 소소하게 정말 매일같이 하거든요. 소소하게. 근데 이거는 여기가 지금 찌릿찌릿할 정도로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고민 메일이고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대학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필터링에서 걸러지지 않기 위함이 큽니다. 그래서 4년제를 특히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커요. 그냥 대기업을 가는 데는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취업시장이 완전 변동이 왔지만 큰 변동이 생겼지만 여전히 4년제 좋은 대기업을 가려면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서 만약에 내가 큰 기업에 가보겠다 그 다음에 큰 기업에 1, 2년 가보는 것도 또 좋은 경험이 될 거고 근데 여기는 이 친구한테는 딱 이게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제가 이제 옵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하고 싶으면은 대학을 가보는 거는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하려면 이 친구가 뭐 프로그래머가 될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가 진짜 훌륭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려면 수학을 좀 많이 배워야 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은 고급 통계를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되게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데 중에 하나가 대학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대학 아니어도 배울 방법이 많지만 이거는 여전히 대학을 가도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나쁘지 않게 뭐 대학에 우리가 돈을 지불했을 때 그거 이상은 배울 수 있는 곳이 대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또 이거랑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뭐 고등학생 친구들이나 뭐 대학생 친구들 아니면 20대 친구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지금 그 통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과를 졸업하고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양질의 자리가 6만 개면 문과를 졸업하고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3만 개밖에 안 됩니다.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냐 안 가냐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옵션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근데 안 가야 되는 경우는 이제 명백한 경우는 생겼어요. 뭐요? 지방대 문과를 내가 그냥 가면 뭐가 되겠지라고 4년제 가는 거는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닌 게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전문대를 나오고 나서 2년 경력을 쌓으면은 그럼 이제 지방대 4년이랑 이제 호봉수가 똑같아지거든요. 그 전문대를 나오고 2년 경력을 쌓으면 이미 이 경력 쌓을 때 또 돈도 최저임금이라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임금이 지방대 문과 4년제를 나온 것보다는 연봉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는 뭐 막연하게 뭐 문과가 별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전문대 플러스 경력 2년이 지방대 문과 4년보다 평균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는 선택지에서 거의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전히 지방대 이과를 나오면은 생각보다 취업이 잘 되고 뭐 과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여전히 오히려 지방대 이과가 서울의 그냥 평범한 그냥 중상위권 대학 문과보다도 유리해. 제가 그 통계는 정확하게 비교가 못 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문과는 뭐 근데 이게 뭐 이과 문과가 되게 나쁜 발상이에요. 그게 되게 무 자르듯이 세상을 나눠놓은 건데 세상에 여러분 문과인 사람 이과인 사람 이런 게 말이 안 돼요 사실요. 근데 그거를 그런 우리가 누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대해서 인생을 무 자르듯이 그냥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니까 이게 부작용이 엄청 생기는 건데
아무튼 이 대학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대기업에 몰려 있는 거는 사실이고, 스타트업이 멋있고 뭐 있어 보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도전적으로 보이겠지만, 거의 99%의 90% 이상의 스타트업은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사니즘 입장에서 스타트업을 제가 막 막연하게, 여러분 스타트업이 정답입니다, 저는 이렇게도 말도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내가 그 도전의 가치에 얼마의 의미를 둘 것인가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이 친구한테 말해주면은, 꿈이 많은 건 좋은데 이게 좀 너무 카테고리가 다르죠? 소프트웨어 관련 스타트업이랑 해외에서 음식점, 뭐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음식점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은 정말 대학은 안 가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거는 제가 음식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또 관련 유튜브 보면은 요식 관련해서 조언을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음식점은 제가 볼때 일찍, 왜냐면 이제 또 그것도 카테고리 있겠죠. 주방장이 될 건가 아니면 음식점 자체로 운영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접근성에 따라서 선택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음식점을 운영하겠다, 주방장은 고용을 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정말로 대학에 가는 게 맞는 건가는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뭐 그게 대학에 가면 무조건 유리한다, 이렇게는 답은 못 해요. 근데 이게, 근데 지금 이 친구 나이에는 뭘 해도 좋아요. 지금 뭐 고등학생이고, 그다음에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이렇게 살라미 전법을 이렇게 조금씩 많이 쌓는 게 되게 유리합니다. 나중에 진짜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찾는 데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유리하다고 그 무슨 책에도 나와요. 예, 그렇게 사는 게어그 페데러가, 그 테니스 선수 페더러라 그러냐? 페더러. 페더러가 그렇게 해서 테니스로 성공한 케이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튼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놨지? 아, 뭐, 거기까지만 해주면 일단은 구체적인 이 핵심 조언은 다 해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책 이상으로, 그러니까 기대값이 높은 경험은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내가 거기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정해진 게 아니라 확률일 거예요. 근데 책을 제대로 읽으면은,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더 히스토리 오브 더 퓨처를 읽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데, 팔머 럭키의 3보다 이 친구한테 완벽한 조언을 줄수 있는 경우가 저는 몇이나 있을까 솔직히 궁금할 정도예요. 그다음에 그거를 팔머 럭키가 말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논픽션을 쓰는 전문 작가가 팔머 럭키랑 인터뷰를 해가면서 사리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팔머 럭키보다 더 객관적으로 조언을 준 책이 저는 히스토리 오브 퓨처라고 더 히스토리 오브 더 퓨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딴 사람들은, 어설프게 성공한 사람들은 뭐 자기가 운이 있었던 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막 편향이 들어가고 되게 주관적인 걸 객관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럴 텐데, 앞으로도 이 친구는 지금의 자세를 잊지 말고 계속 다양한 양서를 읽으면서 간접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이 친구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어린 친구들한테, 심지어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죠. 그다음에 제가 다음 또 고민해서 빚또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이런 고민이 오면은 이제 30대 분들, 40대 분들, 아 나는 어떡하나, 또 이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런 이메일도 많이 와 있어요. 그다음 결국에는 계속 선택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거는 제가 다양한 사례로 계속 말씀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 이 친구는 아직 괜찮은 게 뭐냐면은, 선택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가예요. 만약에 선택지가 좁아지는 경우는 뭐냐면은, 내가 결혼을 했거나, 그 다음에 내가 뭐야,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 아이가 있으면 선택지가 폭이 확 줄어듭니다. 근데 그 가족에서 얻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선택할 수는 없어요. 인생은 여러분, 뭐 우리가 무한하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정적이고, 왜냐면 유한한 인생이고, 그 안에서 얼마나 최적화하고 맥시마이즈 할 거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아, 제가 또 관련된 고민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민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릴 거고, 이 친구 보면서 갑자기 제가 뜬금포로 생각이 든 건데, 60대 분들 있잖아요. 이제 자녀도 다 독립시키고 가족이 있지만 내가 뭔가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저는 이 친구 보면서 갑자기 60대 어르신들이 생각났는데, 10대처럼 살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대나 오히려 20대처럼, 오히려 60대가 되면은
더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이렇게 좀 이렇게 자녀를 독립시키고 좀 이제 뭐 오히려 은퇴하셨거나 정년퇴임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더 뭐 건강 챙겨가면서 더 이렇게 도전하는 삶을 살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갑자기 생각 이거 보고 들었어요. 이 10대 친구의 글을 보면서 60대 인생의 선배님들 생각도 불현듯이 났습니다. 그런 또 깨알 같은 조언도 드리면서 응원도 드리면서 우리 박빵빵군 진짜 너무 멋있고 너무 뭐랄까 반성 이 메일 보고 내가 너무 반성 많이 했고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나중에 또 계속 잘 되면은 잘 안 돼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고민 있을 때 이메일 보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오늘 고민연구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연구소 그 이메일은 제가 상단에다가 고정해놓을 테니까 고민 있으신 분들은 글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 다 답변은 못해드릴 한정적이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100개 오면은 그중에 뭐 제일 여러분들한테 보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거를 이렇게 뽑아갖고 이렇게 이메일 드리는 건데 여러분 고민이 있을 때 써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제가 읽기는 100% 다 읽습니다. 제 답변은 다 못 드려도 진짜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게 그냥 읽는 그냥 쓰는 거랑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쓰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르거든요. 제가 일단은 100% 다 읽겠다고 약속은 드릴 테니까 꼭 다 고민 있는 분들은 써보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